우리는 일상을 영화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잘 알기에 나의 영상으로라도 영화처럼 표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만들어준다는 수많은 러서 찾아가며 적용해봤지만 이상하게 나의 영상과는 잘 맞지 않아 항상 아쉬움이 컸었고 뭐 좋은 게 없을까.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 감각적인 필름 감성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촬영 단계부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영화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을 더 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건데 그러다가 알게 된 디엔서. 디지털 영상이 아날로그 감성을 넣을 수 있는 플러그인으로 럭과는 다른 효과입니다. 영상 쪽으로는 프리미어 다빈치 리졸브 파이널 컷 프로 버전이 있기에 원하는 걸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모든 플러그인은 만능은 아니기에 처음 촬영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잘 찍는다면 더 좋은 필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도 있는데 안드로이드 용은 없고 iOS 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되고 각 메뉴 구성과 사용 방법은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 건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PC 방법과 거의 유사하니 참고해보세요. 저는 프리미어에서 사용을 했는데 설명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영어입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구글에서 번역으로 돌린 후 다시 다운받고 해결했습니다.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기에 다른 유튜브에 올라온 설명 영상 두세 개 정도 함께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환이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디엔서는 주는 효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후반에 적용시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작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도 매뉴얼에 보면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 꼭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시퀀스 설정은 1920x1080이고 영상이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를 위에 올려놨고 여기다가 디엔서 효과를 줄 건데 자, 여기 효과에서 디엔서 더블클릭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디엔서 효과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여기 있는 걸 다 쓸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쓰면 되는데 자, 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 체크를 꺼버리면 효과가 꺼지면서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편집을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는 각각의 효과를 딱 끄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기본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될 게 인풋. 요 소스 안에 보면은 렉709 여기 가장 표준 색 영역인데 그 아래에 카메라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카메라 목록이 쫙 있는데 자기가 영상을 찍은 카메라를 찾아내면 됩니다. 저는 소니 알파 7M4로 찍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데 요 뒤에는 뭐냐 요거는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저는 S-RAW3, S-GAM3 시대로 촬영을 했고 자 선택을 하니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색 교정을 먼저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우선 위에 거는 이거는 밝고 어둠 조절인데 전 살짝만 밝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밑에 요거는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건데 낮을수록 차가운 한색 계열로 가고 높을수록 따뜻한 난색 계열로 갑니다. 저는 살짝 낮춰서 이 정도쯤으로 조금 푸르스름한 빛을 돌게 맞추겠습니다. 밑에 이건 틴트 값인데 요거 높을수록 붉은색 쪽으로 가고 낮출수록 그린 계열로 가는데 자 요것도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걸 할게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익스팬드. 매뉴얼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요거를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블랙과 화이트 말 그대로 콘트라스트 값을 조절하는 건데 여기서 올리면은 어두운 영역이 진해지고 밝아지고 요거를 대략 요 정도 쭉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에 조절 자 요것도 요정도쯤으로 맞춰 놓을게요. 지금 여기에 준 요 값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 범위 안으로 먼저 맞춰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안보이 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될게 요 필름 디엔서의 그 심장과 같은 효과인데 요 안에 다양한 필름의 목록들이 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코닥 비전 3 선택되어 있는데 뒤에 숫자는 감도를 말하는 거고 50, 250, 200 이렇게 되어 있죠. 티는 이거는 뭐냐면은 텅스텐 앞글자 3200K 그리고 D는 데일라이트의 앞글자
5600K를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같은 필름이라도 영상마다 느낌이 다 달라서 자기가 취향이 맞는 거 몇 개를 좀 기억하면 좋은데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거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다른 것도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영상에 사용한 필름은 어떤 거냐면은 요거였어요. 여기 약간 좀 푸르스름하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참 좋았는데 이번엔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이거 후지컬러 C200. 약간 따스한 느낌이 좋았는데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 필름 디벨로퍼. 자, 여기선 채도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우선 콘트라스트 값을 주기 전에 이 인앱을 먼저 체크를 해야 효과가 보이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은 색이 뭉치고 색이 빠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땐 이거를 누르면은 자 원래대로 돌아오고, 근데 전 여기서 이걸 좀 살짝 좀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는 이유가 나중에 효과들을 다시 밑에서 넣었을 때 어떤 색 농도나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일부러 좀 빼줬고, 자, 요 값은 중간 톤이 움직이는 건데 중간 톤이 밝은 부분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걸 낮추면은 중간 톤이 어두운 부분을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살짝 중간 톤 어둡게 해서 조금 무게감을 주도록 할게요. 밑에 거는 진한 고채도 영역이 바뀌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대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요 값은 채도를 넣고 그리고 다시 채도를 빼는 그런 수채 값인데 저는 색을 좀 주는 걸로 해서 조금 올려볼게요. 한 요 정도 좀. 자, 그 다음으로 요 안에 보이는 요 수채 값은 주로 하이라이트 영역이 관련된 건데 이걸 알기 쉽게 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간판들을 보면은 하얗게 지금 날라갔죠. 자, 인앱을 체크해주고 요 인피트 값을 올리면은 하이라이트 영역이 중간 톤으로 가까워지면서 안에 글자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요게 지금 100일 때. 자, 요거를 알기 쉽게 가장 낮은 0하고 비교해 볼게요. 0일 때, 100일 때. 자, 밑에 화이트 포인트 값도 올리면은 대비가 올라가면서 글자가 좀 더 선명해지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은 조금 회색빛으로 변하면서 약간 좀 밋밋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를 알기 쉽게 120일 때랑 가장 낮은 50일 때, 50일 때, 120일 때. 높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빼줄게요. 이 정도쯤. 그리고 요 값도 좀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엔 요 값. 요것도 올려주면 하이라이트 영역이 눌러지면서 선명하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원치 않는 다른 이런 밝은 영역까지 같이 눌러집니다. 그래서 이 값을 쓸 때는 항상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요거를 대략 요 정도쯤으로 좀 낮춰서 좀 살짝만 올려주는 걸로 할게요. 여기 있는 수치값 쓸 때는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다시 인앱을 켜고 여기서는 반대로 하이라이트를 누르는 게 아니고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해서 요거를 좀 낮추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 거는 프린트. 요 안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요거를 탁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분위기 바뀌었죠. 다시 요 밑에서도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한번 맞출 수 있고 이것 또한 밝기 조절 그리고 콘트라스트 조절 뭐 한 번씩 더 할 수 있는데 위에 있던 거랑 조금씩 비슷하지만은 여기에서 수치값을 따로 줬을 경우에 다시 요것만 체크를 꺼서 난 안 주겠다 라고 하면은 전에 줬던 효과들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 안에서 주는 게 좋죠. 자, 다시 체크를 켜고 전 여기에서 위에 걸로 가는 걸로 할게요. 살짝 푸른 듯한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컬러 헤드 요것들 때 인앱을 키면은 요것도 요 앞에 있는 요 말 그대로 색상 영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한 번씩 만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요 밑에 색이는 뭐냐, 색 온도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섀도우 어두운 영역의 색 온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붉게 반대로 푸르스름하게 마찬가지로 미드톤 중간 톤도 붉게 역시나 푸르스름하게 마찬가지겠죠. 하이라이트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맞출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쓰지 않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체크를 꺼서 그 다음 필름 그레인. 요 효과도 디엔서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8mm, 16mm, 35mm 다양하겠습니다.
요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잘 보이고 요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우선 잘 보이게 8mm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자가 나타났는데 요거를 65mm 가면은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근데 요 안에서도 보면은 50, 250, 500 요거는 감도예요. 당연히 같은 8mm 내에서도 감도에 따라서 더 입자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쓸 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주로 35mm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35mm, 500으로 일단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레이션. 이 할레이션도 디엔서의 거의 핵심 기능인데 이 넵을 먼저 키고 요것도 보면은 8mm, 16, 35, 65 이렇게 했는데 8mm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지금 변화가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 그거를 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걸 안 보이게 해버리고 할레이션 이네이블 자 8mm를 택해 보면은 이렇게 주로 하이라이트 영역 주변으로 번져 나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요걸 꺼버릴게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65mm 가면은 조금 약하죠. 근데 요거를 좀 알기 쉽게 가려면은 요 마스크를 체크하면은 범위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 65mm일 때 8mm일 때 훨씬 더 많이 나가죠. 근데 8mm에서도 다시 요 뒤에 이렇게 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걸 택하면은 거의 약간 무제한으로 나갑니다. 아주 그냥 많이 번져 나갔는데 마스크를 끄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 과하니까는 일단 8mm로 가고 밑에 있는 블룸 이 하이라이트 테두리 부분에 생긴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위에 거를 꺼버릴게요. 안 보이게. 자 이네이블 먼저 체크를 하면은 자 요것도 뭔가 보입니다. 마스크를 한번 볼게요. 요렇게 테두리 주변 쪽으로 뭔가 많이 생기는데 8mm일 때 역시나 잘 안 보이는 65mm일 때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여기서 마스크를 꺼볼게요. 그렇게 티가 안 나죠. 요거를 다시 8mm 하면은 이런 테두리 주변으로 빛이 번짐이 보입니다. 여기다가 할레이션까지 같이 더하면은 정말 약간 좀 몽환적인 분위기가 딱 나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은 요거를 8mm로 주고 그 다음에 블룸도 여기서는 요거까지 주면은 너무 조금 과할 것 같아서 요거는 여기서는 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는 정리하고 그다음 필름 데미지 요것도 디엔서의 거의 핵심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자 이 넵을 먼저 키고 자 요것도 8mm를 택하면 뭔가 좀 변화가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여요.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커스텀으로 해서 가능 좋을 것 같은데 요 안에 보면은 이거는 뭔지 일단 요 체크를 꺼버릴게요. 다른 걸로 가는 걸로 해서 이거는 머리카락 같은 털 그리고 이건 스크래치 이건 토탈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요 어마운트는 프레임 내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자의 총 개수입니다. 요 머리카락을 좀 올려줄게요. 좀 올려주고 자 스케일을 키워주고 그 다음 밸런스 이 값이 작을수록 작은 입자만 생기고 클수록 큰 입자 등 다양한 크기의 동일한 입자가 추가됩니다. 전 요거를 좀 높여줄게요. 그리고 화이트 블랙 요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하얀색의 비중이 높아지고 높을수록 검정색의 비중이 높아진다. 반반 하려면은 50 정도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저는 50에 맞춰놓을게요. 나머지도 동일한데 자 스케일 높이겠습니다. 이게 PC에서 볼 때는 스케일이 아까 값도 괜찮은데 모바일에서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커야 이게 좀 눈에 띄게 보여서 물론 영상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지금은 좀 크기도 좀 크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건 됐으니까 그 다음 비네팅 자 이 넵을 체크를 하고 그냥 체크를 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요거를 알 수 있게 하려면은 일단 패드 값을 낮추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면서 이제 위치값을 한번 잡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값을 잡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사이즈를 키워서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게 테두리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두워져야 조금 여기 물체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패드값을 줘서 풀어주면은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어두워지면서 요 가운데 물체가 부각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주변이 단순해서 이게 괜찮지만은 만일에 이런 곳에서 쓰면은 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피니팅 효과도 이렇게 좀 단순화된 배경일 때는 쓰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거나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거는 자 체크를 걸고 알 수 있게 8mm 자 이거는 프레임마다 노출 대비 색상이 우연히 변경되는 건데 랜덤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재생 한번 해볼게요. 뭔가 좀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죠? 이게 당연히 높을수록 나타나는 빈도가 적어지겠죠. 저는 요거를 딱 키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요거는 일단은 체크를 걸고 8mm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확대됐는데 화면이 흔들리는 효과를 주려고 밖으로 넓힌 겁니다. 마치 크롭식으로 잘려나가면서 화면 밖으로 여유 크기를 만들어 조금씩 이동해도 틈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 잘리는 게 싫다면 꺼버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위에 많은 효과를 주다 보니 요거까지 주면 너무 좀 과하잖아 싶어서 여기서는 주지 않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니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요 펄스 요거는 노출 영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서는 세부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클리핑 요거는 초점 영역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죠. 일단 요거 두 개는 꺼버리겠습니다. 자, 아웃풋 여기에서 전체적인 효과를 다시 한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좀 낮춰도 되죠. 근데 저는 그냥 가는 걸로 하고 럿 여기서 만든 효과를 럿으로 보낼 수 있는데 모든 효과가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가 빠지고 되기 때문에 불러와도 다시 추가적으로 줘야 돼요. 그럼 방금 효과 적용한 영상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아이폰 사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폰에서 사용법을 보여드릴 건데 아이패드도 동일하고 안드로이드용은 아직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처음에는 프로파일을 다운받아야 시작됩니다. 따로 로그인은 안해도 사용이 되는데 바로 사진을 찍어 사용을 하거나 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선택하면 효과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프리셋이 선택이 되어서 위쪽으로 효과가 적용된 영상이 바로 뜨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PC의 메뉴들이 아래쪽에 일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그 안에서 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 창이 작다면 메뉴바를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조절이 됩니다. 디엔서의 핵심 효과인 필름도 있습니다. 각각을 선택하면 정말 편하게 필름 감성의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디엔서의 중요한 효과인 필름 그레인과 할레이션, 블룸, 필름 데미지도 있습니다. 하나씩 적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기에 정말 편한데 영화 속 워터마크를 없애거나 내보내기를 하고 싶다면 유료 결제를 해야 합니다. 디엔서는 2주 동안 무료 사용이 가능한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레트로 감성의 영화 필름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료로는 기간별로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평생 버전도 있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하면서 기본적인 효과가 있는 라이트 버전과 개별 효과만 따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라이센스를 구입한다면 프로모션 코드의 치환이를 입력하면 10% 할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디엔서는 편하게 영화 같은 아날로그 감성을 표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단순한 컬러 그레이딩이 아닌 실제 효과를 스며들게 표현해서 더 자연스럽기에 일상도 영화처럼 보여줄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